차가 요 차는 세워져 있는 차고요. 네네. 요쪽에서 차가 나올까요? 아. 네, 그 차를 잘 보세요. 그쪽에서 차가 나오고 네. 오히려 타고. 저 차. 네. 그죠? 아. 차가 천천히 출발하는데. 뭐야? 뭐가 나? 뭐야? 지금 떨어지네. 아이고, 아이고 왜 나한테 떨어져? 아니 저게 위에서 또 날라갔고 저게 어디로 날라갔지 몰라 저게. 아니 여기로 떨어지지 아무것도 없는 대로 여기 빈대 빈대로 떨어지지. 저게 날려서 저 신차로 떨어질 듯하더니 다시 또 아이고. 저게 뭘까요? 뭐 종이 같은 거 아닐까요? 종이보다도 파란색이잖아. 파란색이면은 우리가 정말 차, 그러니까 옥상에 파란 게 뭐가 있지? 옥상에 파란 것은 지붕 색깔이 옥상이 있단 말입니까? 자 창문 틀? 아 그것도 좀 더 세게 내려왔겠죠? 자 며칠 전에 뭔가 날렸어. 흙비를 맞고 근데 하늘에서 피피 박스래요. 피피 박스. 아~ 저게 뭐냐면 이삿짐. 맞아. 야 이삿짐 그 못다리 맞아. 맞은편 아파트 고층에서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이사 중이었다고 알려주셨는데 아 이사 중에 거기서 날라온 박스였으면 저 몇 대 몇이고 저 100대 빵이죠 그죠? 100대 빵이죠. 어 난 잘못 하면 없잖아요. 네 없죠. 그리고 예. 그 이걸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? 저게 어디서 날라왔는지를 찾아야 돼. 아.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미 이사해서 집에 그 차 사다리 차 갔으면 끝이에요. 그렇죠. 그 사다리 차가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지 봐서 아 이거 이삿짐 싸는 거구나. 그럼 그 근처를 찾아가서 요거랑 똑같은 게 많이 있으면 보는 다는 거야. 그죠? 네. 그리고 또 CCTV 같은 게 있으면은 CCTV인데 밑으로 비치고 있으니까 위로 또 안 보이겠네. 그러니까 어디서 날라왔는지 요 근처. 예. 저게 뭐 몇십 미터 날아가진 않겠죠? 그렇죠. 거기서 팔로 내려오겠죠? 아, 어디서 날라왔는지 못 찾으면 저 손해배상 못 받습니다. 예. 근데 찾아야 돼요.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얼른 그 주변을 수소문해서 저런 것을 네, 저 이제 이삿짐 네, 센터 그, 이삿 네. 그 이렇게 퍼는 거요. 네네네. 네. 포장 네 그거 한 거. 저게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. 저기 만약에 못 잡으면은 근데 못 잡을 이유가 없는 게 예. 지금 이삿짐 중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날라왔겠지. 끝났으면 안 날라왔겠지. 그지? 노민 씨. 아 줄을 이렇게 되네요. 그러니까. 저거 근데 경찰에서 빨리 이제 좀 안 찾아줘. 네. 왜 안 찾아주냐면은 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. 네. 만일 누가 다쳤으면 돼. 다쳤으면 찾아주는데 차만 망가져서 저게 종이 같으면 차 스치고 말겠지만 플라스틱 차가 어디가 긁히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? 네네. 네. 예. 그럼 그걸 저걸 이삿짐 센터 그 주위에 만약에 그분을 찾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? 손해배상 100% 받죠. 아, 예. 당연히 100% 받죠. 내 잘못이 없으니까. 아. 예.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람이나 많이 다쳤으면은 이제 경찰관이 관련이 돼야 되는 거죠. 그것은 업무상 과실치 상이니까. 네네네. 예.